네, 다음은 돈통이 안 열리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돈통이 안 열리는 경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이제 그 수동으로 열쇠를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인케이스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돈통이 사실 프린터랑 연결돼서 컴퓨터랑 연결되기 때문에 돈통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프린터가 10중 8구 문제가 있을 겁니다. 프린터에서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아웃 오브 페이퍼, 용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어떤 프린터는 용지가 떨어지면 소리를 내는데 어떤 건 아니면은 이제 눈으로 붉은실 오면 용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또는 용지가 조금 남았는데 그 센서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놓여져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블링킹, 그린이 블링킹 되는 경우도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터는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땐 사실 잘 좀 황당한 경우인데, 보통 뭐 그게 가끔 발생하면 어쨌든 모든 경우에 하여튼 컴퓨터 리스타트하면 해결되는 게 많으니까 컴퓨터랑 프린터 한번 리스타트 해보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케이블이랑 그러니까 프린터랑 캐시드랑 연결되는 케이블이 잘 루스하지 않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돈통이나 프린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구입처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통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록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소리는 납니다. 딱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